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 선 파트너스 조선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장 간판주 박정식 대표께서 먼저 좀 종목 선정과 그 매매 전략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현 2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20% 넘게 상승력이 나왔다가 지금 한 7% 정도 상승 마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일정 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내장 제품, 상용차 시트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대부분의 생산품을 뭐 현대기아차 쪽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업이익과 그리고 매출액이 상승력이 나타나 면서 2017년 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때는 주가가 한 14,000원대에 위치해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도 7,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강력한 상승력이 나왔는데 테슬라가 인도 현지 전기차 조립 업체를 물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도 소재 자동차 부품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서현 2화가 현재 강력하게 부각을 받았습니다. 일정 부분 좀 강력한 조정력을 받았 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거래량이 터진 것으로 보아 이제 충분히 바닥을 다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 7,800원 이하로 분할 베팅으로 약간 중장기적 관점으로 모아가실 수 있는 전략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언급드리지만 이 회사는 상당히 저평가 회사죠. 자본총계 6,350억 정도에 놓여져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2,100억 정도로 본연의 자산가치 대비 3분의 1 토막 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적정주가까지 올라가려면 한 2만 원대까지 올라가야 되는 주식이고요.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2017년 주가 즉 한 13,000원, 4,000원대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 벤팅 전략으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분기 실적 좀 기대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분기도 일단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요. 2분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3, 4분기까지도 긍정적인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자본 잠식에 있던 해외 법인 쪽도 상당히 지금 재무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전부 다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우리 조선일 대표 오늘장 간판주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간판주는 삼화 알루미늄입니다. 여러분들 뭐 방금 전에 이제 MC께서 얘기하셨지만은 그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죠. 특히나 얼마 전에 보크사이트가 원래 이제 원재료인데요. 보크사이트 최대 그 공급국인 기니국에서 지금 구테타가 일어나면서 10년 내 원자재 가격인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삼화 알루미늄이 관련 주의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어제 그 외신인 로이터통신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상하이 선물거래소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됐던 품목 중에 원자재 중에 하나가 10월물 알루미늄이라고 합니다. 계약이 한때 3.2% 급등을 하면서 톤당 2만 1,98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94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후에 한 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가격이 지난 그 2008년 7월 이후 알루미늄 가격으로는 최고치라고 합니다. 런던 같은 경우에도 금속거래소에서 3개월 연속 아주 급등을 했는데 다만 여러분 알루미늄은 급등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 보유하시고요. 신규 진입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